경험상 하는 말인데 상황이 아주 끔찍할 땐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더 나아. 나만큼 많은 걸 잃으면 당신도 알게 될 거요. 양발을 휘감고 있었고 나는 그제야 내 발목을 잡은 것이 공포가 아니라 천사의 마법임을 알 수 있었다. 주세요.
마개가 끝나긴 하네. 영웅이여, 고맙소. 당신을 만나다니 정말 기쁘구려. 계시에서 본 것보다 많이 말랐네. 자기 몸은 안 챙기고 세상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안 그러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부하들을 처치하는 솜씨가 아주 예술이라니까. 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 그건 뭐 그렇게 잘 됐어.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도움이 될 물건입니다. 보십시오. 말 이건 우르자엘이. 내가 잡으러 가기 전에 나한테 들르시오. 다 됐어. 그게 자네. 네, 물론 서부 원정 그녀를 준비. 이길 거야. 연방 보자. 바로 반역자. 내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겐 국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저항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여러 이들 가운데 윈턴경이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이 수학자들에게 서부 원정지를 내주어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키리. 야수까지 어둠으로 보이게 함께 인간이 잘 따르던 서부 원정지의 온순한 곳은 거칠고 포악한 고물로 돌변했다. 그것들은 무리지어 거리를 누리며 굶주림을 떨어 생각감을 찾아내고 난 그들이 한 병사의 사기를 찢는 장면이다. 병사의 비명이 나를 향해 오래된 귀족 자택에서 거대한 산악들을 흠을 볼 수 있었다. 살아있을 때 원하던 동작들이 수학자의 수원에서 공포의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 짐승들은 몸속의 작은 고리를 이끌고 서부 원정지의 주민들을 사냥한다. 이들이 시체에 무슨 짓을 하는지는 잠깐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
하늘에서 본 어떤 영혼과 그들은 하급 악마와 비슷하게 생겼고 악마의 영혼은 언제나 지옥에서 다시 돌아. 헛개비, 아마도 천사보다는 악마에 가깝게 태어났던 초기 네팔렘의 잔재가 아닐까 싶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주학자들이 나타나자 그곳에 매장되었던 시체가 일어나 동물의 유골은 해골 몸종가들이 살아있는 자를 죽이려.
확실한. 병골이라 불리는 유골 보관소는 원래 서부 원정지에 빈민이 매장되던 곳이다. 그러나 내역병이 찾아오자 시에서 나야만 가는 시체 더미에 도시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병 피해자를 매장하기로 하였다. 분명 찾을 수 있을까요? 의심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정도로 잘했으니 그 힘은 어디서